안녕하십니까. 1위TV입니다. 지금 연못 리모델링이 한창입니다. 진짜 열심히 리모델링하고 있는데, 우리 잉어킹 같은 경우에는 약품 처리를 해서 매우 건강을 찾았습니다. 하지만 우리 새로 만든 연못에는 지금 수생 곤충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자연못으로 다 옮겨놨습니다. 향어랑 잉어 두 마리 옮겨놨고요. 그 다음에 지금 문제점이 하나가 외갈이랑 물총새들이 엄청 덤벼가지고 물고기들이 지금 다 잡아먹겠습니다. 이 비단잉어도 외갈이가 잡아먹더라고요. 난 몰랐는데. 나쁜 놈의 새끼들. 아무튼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주고 있어요. 아예 돌도 놓고 수초도 하고 아예 잡아먹을 수 없게, 그리고 물고기들이 엄청 숨어 있을 수 있게 제가 다 보완해 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포크레인 아버지께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엄청나게 큰 돌을 옮기고 계신데 저거 다 연못에다가 옮겨 놓을 겁니다. 아주 좋죠. 1위 리모델링이 한창인데요. 지금 돌멩이 옮길 동안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우리 물 배양기로 열심히 물 빼고 있어요. 요거 보이시죠? 배양기로 물 빼고 있고, 저번에 쓸데없이 제가 바가지로 푸는 바람에 그 물 정화 한답시고 굉장히 힘들었어요. 아무튼 수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단 빼놓고 돌멩이에다 묶어놓은 이런 상태고, 일단 돌멩이 큰 거 한 6개, 7개 정도 들어갈 겁니다. 그래야 우리 나중에 깔딱맥이랑 쏘가리, 뭐 가물치 이런 거 들어갈 때 엄청 이뻐질 거예요. 숨을 때도 많고. 자, 우리 돌멩이들 어마어마하게 크죠. 제 몸통만한 돌 한 7개, 8개, 9개 정도 되는 돌을 여기다 넣을 겁니다. 와, 이거 하면은 커다란 맥이가 막 들어가가지고 살겠어요. 아주 좋아요. 아주 좋아, 아주 좋아. 자, 좋아요. 더 가야 돼요. 일로. 일로 가야 돼요.
잠깐만요. 아, 됐어요, 여기.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말 리모델링을 했는데요. 오늘 큰 건 다 했습니다. 한 80% 다 했고 이제 20%는 주변을 좀 꾸며주고 안에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채워주고 하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다음 주쯤 다 완공이 될 때네요. 그때 새롭게 달라진 우리의 연못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 안녕.